안녕하세요, 쿠쌤입니다. 오늘 손님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함께 보시겠습니다. 우선 작성하신 거를 살펴보겠습니다. 아픈 데가 체크를 하나도 안 하셨어요. 안 하시고 꼬리뼈만 조금 안 좋다고 하셔. 꼬리뼈가 좀 시큰시큰하다고 하셨어요. 그리고 심한 피로. 그 다음에 뭐 체크를 안 하셨습니다. 이제 아무것도. 요거면 이제 요걸 선택을 하셨고요. 그 다음에 왼쪽 종아리가 또 아프다고 추가로 좀 말씀하셔서 제가 적었고요. 개인정보는 기재를 하지 않, 영상 아리는 촬영하기를 희망하지 않으셨습니다. 자, 나이는 한, 글쎄요. 서른, 한 뭐, 한 서른 중반? 35? 확실히는 모릅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키가 좀 작으신 편이었어요. 한 160 정도 되신 것 같아요. 키가 엄청 작은데, 이제 체중은 좀 키에 비해서 좀 나가시는 편으로 한 70, 한 70에서 75 정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. 예, 체형이 좀 이렇게 단단하신 편이고요. 예, 그렇습니다. 몸 상태는 이제 근육과 살과 이렇게 좀 잘 조화를 이루신 편이고요. 그래서 이제 좀 태음인 체질 같았습니다. 태음인 체질의 고객인 듯해 보였습니다. 지금 여기 부분만 체크를 하셨어요. 꼬리뼈 보니까 오른쪽에 좀 문제가 살짝 있으시더라고요. 네,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해드렸고요. 지난번 손님하고 마찬가지의 경우에 해당하죠. 지난번 손님도 꼬리뼈 쪽만 조금 안 좋다, 시큰시큰거려 자골신경통이 좀 있으셨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, 이분도 똑같은데 대부분 다 그렇습니다. 대부분 이쪽 꼬리뼈나 이쪽 꼬리뼈나 뭐 이런 쪽으로 자골신경통이 시작이 돼서 이렇게 다리까지 내려가게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아무것도 체크는 안 하셨는데 역시 이분도 마찬가지로 어깨는 살짝 오십견이 살짝 있으셨고요. 뭐 심한 건 아니셨습니다. 예, 그 정도로 해드렸고요. 그리고 이분은 이제 왁싱에도 관심을 좀 가지시고 문의를 하셨어요. 그래서 왁싱을 주기적으로 받는다고 하시더라고요. 여기 이제 그 채모가 좀 많으신 편이셔가지고 자주 받으신대요. 이제 저희는 이제 왁싱을 그 뜯어내는 형식이 아니고 면도기로 이렇게 제모를 해드리는 거라서 다소 이게 더 안전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. 네, 관심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에서 내용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